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선주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그두 번째는 이제 식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식품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두 가지가 이제 부각받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아까 전에 봤던 자료에 의하면 이제 정책 과제, 정책. 정부 정책이죠. 앞서 봤던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확대 조성하겠다. 수산식품 산업의 고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공식품, 가공, 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고부가치 조기 추진. 자, 요런 것들이 이제 CJ시푸드나 사조시푸드, 뭐 신라SG,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성기업이나, 그죠? 그리고 뭐 CJ시푸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시가총액 부분으로 봤을 때 제일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CJ시푸드 같은 기업이 될수 있고, CJ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트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이 CJ시푸드도 우리가 앞에서 여기 2월달에 한번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크게 한번 수익을 냈고, 2월 11일이었죠. 2월 11일 날, 네, CJ시푸드가 나왔고, CJ시푸드, 나오죠, 여기. 2월 11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이슈. 2019년 8월 때부터 수산물 검역 강화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바뀌면서 2월 11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크게 급등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이 고가 권역에서 이제 3월달 그 하락한 이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상한가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려내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뺐다고 올려냈을 때, 요 4월 7일일 거예요. 제가 또 4월 7일 날도 추천했었어요, 사실. 4월 6일이었나? 바이오링크였고, 4월 3일이었구나. 날짜를 잘못 찍었네. CJ시푸드 여기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나가고 손절 문자가 나갔었고요. 여기서 해서 이제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4,100원대거든요. 그 자리.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요번에는 이 4,100원대를 돌파해서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붙일 거라 봐요. 앞에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이제 요 자리거든요. 4,800원 자리. 그 자리까지는 좀 더 시세를 내지 않을까,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뭐 사조시푸드가 악재가 드러나기는 좀 힘들죠. 지금 아직 호재가 좀 있다고 보고 좀 더 강한 상승을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자리, 이 4,1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요 자리가 마지노선 자리입니다. 요 자리. 3,700원대. 요 자리는 안 깰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깨지고 난 다음에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가 안 깨진다고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 이 4,800원, 4,700원대만 터치를 하더라도
상방이 그냥 열려버리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신고가를 가기 시작하면 많이 갈 수 있어요. 위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들어왔던 이 앞에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들이 매집에 대한 거래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